이거 뇌 어떻게 먹어? 돼지 뇌고기. 네, 한 점 먹겠습니다. 어우, 이게 개구리래요. 개구리 뒷다리 추아. 응우엠 방크공원. 호치민과 함께 했던 베트남에서 존경받는 위인이라고 하네요. 꽃도 이렇게 펴있고. 원래 방림목묘를 가려고 하다가 잠깐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여기는 원래 밤에 오면은 사람들이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일종의 만남의 광장입니다. 동상이 꽤 크죠? 이곳에서 한번 드론을 날려보겠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깎은 거야?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방림 문명입니다. 아, 여기는 제가 2017년에 한번 와보고 두 번째로 와보는데 진짜 오랜만에 와봅니다. 개방 시간이 아침 8시부터 11시 반,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만 문 열어놓네요. 옛날보다 좀 더 잘 꾸며졌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꽃도 없었거든요. 깃발 같은 것도 없었고 이렇게 코로나 소독도 할 수 있고. 자, 가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곳 이석은 과거에 붙은 사람들이 이름을 적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기석이죠. 공자의 사당을 모신 곳입니다. 문묘가 하노이의 문묘가 제일 크고 유명한데 이 사람이 공자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 여기가 사실 그렇게 크게 볼 건 없어요. 하지만 육거리 근처에 위치했거든요. 이렇게 도심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가보는만 해요. 이렇게 꽃도 이렇게 이쁘게 잘 꾸며져 있고. 저 그림이 이쁘다. 이런 거 팔면은 그냥 기념품을 살만 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드론을 한번 드론을 날리기에 이 선이 걸릴 것 같은데. 단점이 여기 근처에 공터가 없다. 선에 안 걸리게 조심해서 날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유튜버들 중 최초로 방린 빈컴플라자 바로 근처에 있는 문묘의 드론 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게 만화라고 읽으면 되나? 시작! 여기 대만 음식점인데 일본 그림이 있네? 이거 뇌 어떻게 먹어? 돼지 뇌고기. 한국에서는 이런 거 못 먹지, 돼지 뇌고기. 이제 뇌를 넣겠습니다. 으! 징그러워. 여기가 눈가? 응. 이게 뇌다. 뇌 한 점 먹겠습니다. 약간 순두부 느낌인데? 좀 이상하네. 근데 물이 막 나한테 다 튀는데? 이게 개구리래요. 무슨 간장게장처럼 생겼다. 개구리 뒷다리 넣겠습니다. 개구리 뒷다리 추아. 삶았더니 약간 생선처럼 생겼네요. 생선 개구리 한번 먹어볼게요. 개구리 맞아? 생선 맛인데? 완전 생선 맛이다. 932,000도? 이거 세금 포함? 오케이 오케이. 시원하다. 분수가 화려하구만. 여기서 드론 날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연꽃 모양의 조각상이 있는 박린 화센 공원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상으로 베트남 박린의 문묘 여행과 돼지 내고기와 개구리 뒷다리 샤브샤브 먹방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아시죠?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